어떤 단어를 쓰는 게 나를 잘 표현하는 건가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누군가에게 제 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제게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게 아빠입니다. 저는 7살 아들과 4살 딸의 아빠이고 공적으로는 13년째 회사의 창업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. 지금 운영하는 사업들 한 3가지 정도 되고 콰타 드림넷, 추출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콰타 카페입니다. 나는 창의적인 대구 청년이다. 지역에서도 정말 글로벌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참신하고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사실 오늘은 박람회 현장에서 직원들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조금 조용합니다. 오늘은 커피 박람회 일정이 대부분이고요. 1년에 두어 번, 세네 번 큰 행사들이 있고 평소에는 자그마한 행사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조금 있으면 저희가 커피 박람회에서 실제 라이브 방송 현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. 그 전에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우리 팀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박람회 현장에 가서 방송 준비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. 그럼 같이 방송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피 박람회에 왔습니다. 한번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저희 회사가 추추 라이브 커머스라고 대구 지역의 10개 기업들의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커피, 카페, 식품에 관한 모든 것들이 박람회에 담겨져 있습니다. 오늘 여기는 바로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곳에 이제 이동형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커피 라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로서 오늘 10개 기업, 중 5개 기업들의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사님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보이는 이 펭귄은 저희 회사의 그 캐릭터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저희 쇼호스트들이 서가지고 물건들을 올려놓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.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방송으로 출연이 되고 또 사람들이 바로바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에게 요구받거나 강요당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제 스스로 선택한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매 순간 고비가 많았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더 힘든 부분들이 가중이 되기도 했고요. 그렇지만 단 한순간 또 창업기업의 대표로 살아왔던 제 지난 13년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미련이 남았던 적은 없습니다. 제가 이때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물론 제 개인적으로 안에서 어떤 다짐이나 결심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심지어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원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난 믿어라고 얘기해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. 물론 이런 얘기 너무 또 과하게 하면 또 어찌 보면 또 재수 없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제가 정말 힘들 때는 주로 소설책이나 인문학 책을 반복해서 읽습니다. 저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정신을 날카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.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통 1박 2일이나 한 2박 3일 정도 어디론가 갑니다. 혼자 뒤틀기기는 다 끄고 책하고 노트만 들고 어느 곳으로 갑니다. 그래서 거기서 한 2박 3일 동안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운을 시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삶에 진짜 힘든 순간에 돌파를 했던 경험이 많습니다. 예비 창업가 추현호를 제가 10년 전에 만난다면 야 너 정말 힘들 건데 매 순간이 너이니까 그 순간을 즐겨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그때 나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지만 오직 그때의 나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매 순간을 즐겼어야 하고 앞으로 어떤 힘든 일들이 너 앞에 있더라도 그 모든 걸 즐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드림메이커요. 저만의 꿈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꿈이 또 다른 꿈을 만들고 그 꿈이 또 다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드림메이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.